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교회 학교가 갈수록 침체를 거듭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획기적인 사역으로 교회 학교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한 교회가 있어 관심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대형 장로교단은 지난 10년간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 출석 인원이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결교단 한 곳은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무려 30%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교사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컨텐츠가 많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순간순간에 부딪힐 때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역자가 많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하지만 교회 학교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설립 20년의 부천 성만교회는 젊은 교회답게 다양하고 독특한 사역들로 교회 학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만교회는 올해로 14년째 5월 5일 어린이날마다 관공서와 시민단체, 지역단체들과 연계해 꿈을 먹고 살지요로 시민들의 참여마당을 열고 있으며 1,000명 참가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3만 5천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꿈을 먹고 살지요는 이제 부산, 창원, 서울 등 여러 교회들이 동참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새내기 여행, 중학교 졸업생들의 성숙을 돕고 자존감을 강화시켜주는 성인식, 목회자와 함께하는 파자마 콘서트, 독서 마라톤 등도 이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사역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일단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신나게 놀고 재밌게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노는 가운데서 서로 공동체성도 기를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의미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국 교회에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사역 프로그램과 각종 데이터 등을 강연과 현장 실습 등으로 전국 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일선 교회들의 관심도 매우 커 올해는 마감 한달 전에 등록이 끝나 이번 세미나에만 약 100여 개 교회 1,500명 목회자와 교사가 함께했습니다. 이 교회는 대기하고 있는 500명을 위해 4월에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어떻게 정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시키는가를 실질적인 간증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교단과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신선하고 과감한 사역으로 역동성 있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